안녕하세요. 평화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7800X 3D 리뷰입니다. 저는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늦게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올렸습니다. 일단 저는 이 7800X 3D를 공랭으로 테스트했어요. 테스트 세팅은 이렇게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게임 플레이 시연 영상 요거를 앞에다 두지 않고 뒤로 빼버렸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보는데 불편하다 하신 분들 꽤 많아가지고 일단 설명은 먼저 하고 이 플레이 영상 보기 싫으면은 그냥 스킵하시고요. 설명 듣고 난 뒤에 설명을 참조해서 뒤에 나오는 영상 따로 보시면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을 겁니다. 뭐 특정 구간에 어떤 CPU가 더 강하다든가 뭐 인텔하고 AMD의 비교라든가 기존 출시된 7000 시리즈 다른 3D 제품에 비해서 7800 3D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였는지 좀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은 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FHD 해상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4K에서 많이 쓸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뭘 쓰면요? 4090을 쓰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테스트 용도로 사용한 글카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통은 4K로 많이 쓰겠지만 뭐 4080에 퀵 쓰신 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FHD에 뭐 4070이라든지 아니면 3070 이런 거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프레임을 뽑아주는 이 FHD 용도로 안 돌릴 수가 없어요. 돌려야지 실제로 CPU 성능을 제대로 알수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4K를 가면은 어차피 4090을 가더라도 이 그래픽 카드 성능에 90몇 프로에서 100%까지 뽑아내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CPU가 요새 나오는 신형이라면. 자, 그 경우에는 CPU 간의 격차는 알수 없어요. 글카가 먼저 한계가 걸리기 때문에 CPU를 아무리 좋은 거 넣더라도 프레임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최소 프레임 방어 정도만 조금 더 올라갈 뿐이죠. 그래서 FHD를 빼먹을 수 없는 겁니다. FHD가 진짜 CPU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HD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FHD에 표준 메모리 꽂으면은 인텔은 5600이 적용될 거고 AMD는 5200이 적용됩니다. 물론 일부 보드는 5600이 되지만 되는 보드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5200이 대부분 적용이 될 텐데요. 요 상태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이오스 같은 거 아무 세팅도 안 하고 돌리면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돌렸을 때 경쟁사의 i7 그리고 7800X3D가 실 구매가가 비슷할 거예요. 쿨러 가격이 i7은 어쩔 수 없이 순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높아지는 게 있고 7800X3D는 실제로 상급 공랭 쿨러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싸게 갈수 있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7800X3D가 비교적 저렴한 제품 써도 전력이 훨씬 적게 소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구매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7800X3D가 쌀 수가 있습니다. 7800X3D의 출시 가격은 약 68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싼물 가면 6, 7만짜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곧쯤에 출시가 될 테니까 이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기 편하라고 색칠을 해뒀어요. 자, 이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로스트 아크에서는 역시나 3D 모델이 강력합니다.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무려 48프레임.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제가 이거 지금 역막 구간에서 켰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4분할 화면을 보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될 테지만 등과는 달리 실제로 돌려놓은 결심이 구간은 확고한 환자. 여기입니다. 네, 여기 때문에 이 구간 보시면은 하나 둘 지금 18명 생존돼 있고 6페이지예요.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운 수준의 자기장이 줄어들었죠. 연막을 두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위에 산더성에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던집니다. 총 5개의 연막을 던지는 구간이에요. 지금 맞는 게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겠지만 총알이 핑핑 날라오고 있습니다. 사운드 까놔가지고 모르겠죠. 뛰어가다 보면은 총 맞는 것도 보일 겁니다. 하여튼 이게 교전 구간이고 연막도 이렇게 많이 피는데 1% 프레임 방어 어떻습니까? 프레임 출렁이 나요, 크게? 뭐, 배그하면은 AMD는 뭐 출렁인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AMD가 출렁이는 구간은 인텔도 출렁입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출렁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임 방어를 꽤나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저 구간으로 쟀는데, 인텔 대비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교전 구간 해서 요새 교전 구간 위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레임 방어를 잘해줍니다. 보더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사양 게임인데 꽤나 프레임 차이가 크죠. 60프레임이나 차이 나고 메탈 엑소더스 어떤 CPU 쓰든 거의 차이 없던 진짜 초고사양 게임도
16프레임 차이 납니다. 하지만 최소 프레임 방어는 인텔이 조금 더 좋습니다. 메트로 엑스덕스의 경우. 포르자 같은 경우에도 레이싱 게임이죠. 꽤나 7800 3D가 프레임이 잘 나와요. 최소든 평균이든. 상구지 토탈워 최소는 살짝 찌지만 평균은 좀 더 잘 나오고요. 셋업 툼레이더 아유 평균이든 최소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건 뭐 90프레임이면 진짜 막 그래픽카드 한두 단계 올라간 느낌이죠.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확실하게 프레임 방어를 잘하기 때문에 평균 프레임이 AMD가 잘 나온다고 한들 이쪽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사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소 프레임 방어는 인텔이 좀 잘합니다. 이거 뭐늘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총 프레임을 한번 비교해보면요, 평균 프레임은 진짜 큰 폭으로 이겼어요. 뭐 7종 게임으로 보든 9종 게임으로 보든 240프레임 그 정도 좀 나오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200프레임 내외로 나오죠. 그래서 i7은 7800X3D에 상대가 못 됩니다. 여기에 13900K가 온다 그러면은 사실 한 220프레임 정도 나오면서 그나마 편차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꽤 평균 프레임은 크게 차이가 나죠. 다만 인텔의 실드를 쳐준다면은 최소 프레임 1% 방어는 나름 준수한 편에 속해요. 7800X3D랑 비교했을 때 얼마 안 쳐집니다. 이건 얼마 안 쳐져요. 근데 그거 빼면 실드 쳐줄 게 없어요. 왜? 전력 소비량이 어마무시하게 차이 납니다. 이따가 뭐 마지막에 나오는 쿠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게임 플레이 하는데 이 13700K는 뭐 100W 이상 막 쓰는 게 보여요. 근데 7800X3D는 50W 뭐 40W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 훨씬 낮은 뭐죠? 전력 소비량 보일 거고 그러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열기도 덜합니다. 물론 온도 해소 자체는 이 3D 모델이 더미 실리콘 다이 때문에 발열 해소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CPU 온도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나올지언정 이렇게 전력 소비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분명히 훨씬 더덜 뜨겁게 느껴질 것이고 쿨러도 좀더 낮은 제품을 써도 문제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순행 써야 되는데 얘는 공랭 써도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가격에 게이밍 위주라고 쳤을 때는 7800 3D에 완벽한 스팀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최소 프레임 지지 않고 평균 프레임 지지 않고 전력 소비는 지지 않으니까요. 그다가 최종적으로 꾸몄을 때 가격도 비슷한 수준이라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꽤 괜찮게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별로 옛날은 아니지만 1년 전쯤에 12세대와 5800 3D가 서로 비교되던 그게 오버랩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글카의 부하가 높아서 CPU 편차가 줄어드는 QHD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QHD에서는 양상이 아예 다르진 않습니다.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그 격차가 그냥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무려 40프레임이나 차이 났지만 여기서는 고작 10프레임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게 퍼센트에 따지면은 이제 평균 프레임은 10프레임은 아니고 한 18프레임 좀 차이 나겠네요. 17, 18프레임? 한9% 차이 나네요. 9% 차이는 납니다. 최소 프레임은 여기랑 거의 같은 수준인 4프레임 정도 차이 나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넘어오는데 그 평균 프레임 격차가 약간 줄어들었다 정도 되겠죠. 글카가 뽑아낼 수 있는 성능의 한계가 걸리는 게임이 일부가 생기기 시작함으로써 그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7800 3D가 게이밍 용도에서는 좀더 메리트가 있겠네요. 전력 소비량도 확연히 낮은 편에 CPU 온도도 낮게 나오거든요. 이걸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G6를 돌렸는데 이거 생방에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온도 못 믿겠으면 제가 G6 생방에 꽂아놓고 5800 3D를 시네벤치 돌려보겠습니다. 약 80도 정도 나옵니다. 지금 내가 이거 시네벤치 돌리는 영상이거든요. 돌리는 영상인데 제가 10분 내내 테스트해도 얘가 한 80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79도, 80도, 81도 요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전력 소비량이 고작 56W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분명히 공랭 상급 정도 45,000원짜리 쿨러면 여러분이 커버되기 때문에 인텔보다는 좀 비교적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게 눈에 띕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G6로는 100도 찍는 걸로 부족해서 완전 그냥 스로틀링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시네벤치를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고요. X73을 돌려야 90도 후반으로 아슬아슬하게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여기에는 표기가 돼 있지 않죠. 그냥 이거는 스로틀링이에요, 스로틀링. 스로틀링이기 때문에 표기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아, 나머지 뭐 7950X3D나 7900X3D랑 비교해서도 온도가 살짝 더 낮았습니다. 아,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살짝 더 낮아가지고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게 전력 소비량이 56W고 얘들은 80이고 얘는 106이니까 그보다 좀 낮게 나오겠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순행으로 바꾼다고 한들 이 온도가 생각보다 크게 안 줍니다. 순행 쓰니까 78도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저렴하게 공랭 쓰시는 게 대부분 유저한테는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조립하기도 비교적 편한 편이고 가격도 좀 적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같은 AMD끼리 비교하고 느낀 게 있는데요. 일단 최소 프레임은 7950X3D가 잘 나옵니다. 근데 평균 프레임보다 7800X3D가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최소 프레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7950X3D가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딱 봐도 지금 일부 게임에서는 CCD 제로를 우선 사용하지 않거나 섞어 쓰는 것 같아 보여요. CCD 1이랑. 그래서 7800 X3D보다 7950X3D가 그리 큰 장점을 보여주진 못했으나, 어쨌든, 평포만 볼게 아니죠. 최소 프레임은 살짝 이겼으니, 나는 비등비등하다 생각해요. 다만, 7900X3D는 7800X3D랑 비교했을 때, 최소도 지고, 평균도 지기 때문에, 얘는 게임 용도는 큰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작업 용도로 쓰기에도, 실제로 이두 제품의 가격이 20만 정도밖에 안 나는데, 멀티 성능 차이가 꽤 크니까, 7900X3D가 참 계륵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아마 잘안 팔릴 것 같아요. 이거는 QHD 들어가도 똑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게이밍 유저는 7800X3D를 가는 거고 게이밍과 작업을 동시에 한다면 7950X3D를 가는 요런 뭐라고 그러죠? 중간 다리는 없는 저 위냐, 요 아래냐, 요 사이에 제품은 없는 느낌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7900X3D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CCD가 6코어 기반이라서 페널티가 좀큰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걸볼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는 거의 20% 차이, 여기서는 10% 내외 차이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4K겠죠. 그래서 4K는 좀더 다양한 CPU로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해드렸습니다. 4K 한번 해보니까 13900KS도 있고 13700K도 있고 5800CD도 있어요. 근데 최소 프레임이고 평균 프레임이고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구종 게임 평균을 봤을 때 전부 다뭐147 구간에 걸려있고, 5800CD만 144, 145 정도 구간으로 살짝 낮습니다. 얘만 살짝 낮고, 다 여기 구간에 걸렸습니다. 참고로, 여기 13600K나, 아니면 13500, 아니면은 그냥 7600, 요런 애들은 여기 낄 수준이 안 돼요. 걔는 4K라 하더라도, 이 제품군들하고 비교하면은, 뭐 적게는 3%, 많이는 그냥 7, 8% 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수준이고, 근데 이런, 게이밍에서는 진짜, 킹급에 가까운 애들끼리 비교한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인텔의 최상위 제품, K 버전, 그리고 3D 붙은 AMD 제품, 이런 거 꽂아놓고 본다고 치면은, 솔직히 격차가 크지 않아요. 이 최소 프레임도 뭐, 110 넘는 없죠. 101, 104, 106, 108이기 때문에, 뭐,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4K로 갔을 때는 어느 CPU 쓰든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래도 1위는 골라봐야겠죠. 누가 1위냐? 여기서만큼은 저는 이제 13700K가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웃기게도 제가 돌려보니까 13900KS보다도 13700K가 잘 나오는 게임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사펀 같은 거. 소수가 있어가지고 웃기게도 13700K가 4K에서는 아주 소폭 이겼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겼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그냥 평균 프레임 똑같아요. 누구랑요? 7800X3D랑요. 평균 프레임 똑같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4K에서는 결국은 CPU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뭐, 그냥 차이가 없다는 얘기로 할게요. 그리고 또 메모리 오버하면 인텔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메모리 오버 한번 해봤어요. FHD에서 메모리 오버를 해봤는데, 메모리 오버 한들, 13700K가 7800X3D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7800X3D는 사실 6400도 램 오버가 힘들기 때문에 6000 정도로 하고 말았어요. 6000에 CL36, 3636, 3680 세팅을 했고요. 저거, 13700K는 7000 찍고, 40, 42, 42, 84 세팅을 했는데요. 7000에.
무려 램 클럭이 1000이나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CPU 영향을 좀 받는 프레임 많이 뽑히는 그런 그 FHD나 뭐 QHD 구간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7800X3D가 이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소비량도 확연하게 이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7800X3D 잘 나왔어요. 심지어 같은 아군도 뚜까패 좀더잘 나왔습니다. 이거 뭐 7950XD 미리 사신 분들이 야 성조야 7800XD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니 인마 절대 못 이긴다고 했잖아. 아니 절대는 아니고 그 용도에 따라서 업체와 뒤치락 할수 있다. 아니면 뭐 게임에 따라서 업체한테 뒤치락 할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CCD를 7950XD도 끄면은 똑같은 제품이니까 그 클럭이 더 높은 7950XD가 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세팅 잘하면은 사실 7950XD가 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선호도 설정해가지고 그 게임을 CCD 제로에 몰아주면 7950XD가 안 져요. 안 지는데 그냥 그런 세팅을 특별히 안 하고 하면은 7800XD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미안합니다. 아 근데 그이 정도면은 비슷하지 뭐. 최소 프레임 이겼고 평균 살짝 졌는데 이 정도면 비슷한 거지. 비슷한 거예요. 여튼 그렇게 우겨봅니다. 어쨌든 7800XD는 팀킬을 할 정도로 괜찮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13700K 경쟁사의 제품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송주야, 4K가 하니까 당장 차이가 없는데, 이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4090으로 4K 갔을 땐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5090이 나오면 어떨까요? 아니면 4090 Ti가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평균 프레임이 증가하겠죠? CPU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다시 13700K는 7800XD가 확연하게 이기는 겁니다. 지금은 어차피 글크가 먼저 한계가 오기 때문에, 아니 여기 5800XD 써도 별 차이 안 나요. 맞죠? 별 차이 안 납니다.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글크 한계가 오지 않는 상황 혹은 좀 저사양 게임을 한다 치면은 확연하게 7800XD가 좋기 때문에 당장에 뭐 얼마 차이가 안 난다 한들 게이밍을 보고 미래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CPU도 보드 호환이 되니까, 다음 세대도 지원해준다 그랬죠? AMD꺼는. 그래서, 다음번 세대 또 3D 모델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 이런 걸 다채롭게 생각해보면 순수 게임 용도는 아무래도 7800X 3D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량과 공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요 장점은, 어차피 게이밍 유저야. 뭐 다중 프로그램 안 돌리잖아요. 렌더링 코딩 안 돌리잖아. 아니 뭐 카톡이나 디스코드 켜놓고 아저 다중으로 쓰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카톡 디스코드 뭐 유튜브 켜놓는 거 가지고는 프레임 크게 안 떨어져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사용 용도에서는 이 7800XD가 메리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A620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이미 모델이 들어왔어요. 일부가 마수스나 기가바이트는 들어왔거나 들어오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 제품들이 20만 원 채 하지 않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판매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상급은 이 7800XD도 커버될 정도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 출시된 그 애절하게 650HDV 이런 거 써도 요 7800XD 사용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거 한 20만 원 하는데. 진짜 보드가 13700K보다는 훨씬 싸게 구성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가성비도 되게 좋아요. 작업 안 한다 치면. 다만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13700K를 사서 잘 쓰고 있는 분들은 굳이 7800X3D로 넘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해상도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낮은 해상도에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딱히 추천하지 않고 신규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7800XD가 고성능 글카에는 적합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4070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4070 테스트할 물건도 한 5개 들어왔어요. 그걸로 만나 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아, 이러고 끝이 아니에요. 뒤에 테스트 시연하는 영상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혹시나 4K나 QHD에서도 실제로 그 정도 나오던가요? 요거 한번 증거가 보고 싶은데 한번 생방에 와서요. 생방 와서 2,000원 쏘면 내가 보여줌.
이거 구라파 아니니까 믿고 보십시오. 제발 태클 걸지 말고 나름 별인통제 철저하게 해서 영상 찍은 겁니다. 아, 진짜 도망가 이제. 바이바이.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They'll try to kick you while you're down. They wanna rise up while you drown. They wanna fill your head with doubt. They're silently scared that you'll figure it out. I'll make it look like I'm losing. Won't bother hiding my bruises. And when they finally think you're wounded, then it's your chance to be ruthless. I can see that they compare. I think everyone's against me. Maybe something in the air. Am I paranoid? I swear a void is forming and they're scared. I walk a straight path. Not many can say that. I like to play fast. Cross me and there's payback. You better pray that I don't see your face at any place that I go. I know you hate that. I've been doing fine. I'm not wasting any more time.